혹시도 SF 영화를 찍으셨어요? 반달 가면. 반달 가면? 어린이 SF 영화 그 반달 가면 남자 제목. 다섯 편 찍었죠. 다섯 편씩이나 찍으셨어요? 감독님 누구셨어요? 그때 심형래 그 친구가 우레메로 인기 많을 때인데 난 반달 가면으로 다섯 편을 찍었어요. 괜찮았죠 아주. 호랑남이 나올 때 그때쯤인가? 네. 악당을 물리치면 이게 변신하거든요. 반달 가면. 휙 돌아서. 그래서 다 물리치고 했어요. 얼마나 들어왔어요? 야, 그 얘기 좀 묻지 말라고 뭐 영화 보는 거야. 나 어떻게 알아 그거를. 궁금한데 뭐 묻지도 못하고 뭐 게스트가 시게 물어볼 수 있잖아. 근데 영화는 저기 올해 못 간 거 같은데 비디오 한 번은 그래, 그래. 괜찮았어 괜찮았어.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지 형님. 그렇죠. 넌 그렇게 궁금한 게 많지. 아니 구라형 그렇게 변호해 주셔서 나 물어보지 나 그런 거 안 물어보잖아. 어? 안 물어보잖아 그런 거. 그러니까 깔끔했어. 아니 우탄까지 찍었길래 얼마나 잘 됐는데 우탄까지 여보세요. 찍어. 어린이 관계는 지키면 안 돼. 그러면은 됐어. 근데 감독이 그 다음에 누구였어요? 만기란 감독님 아니에요? 아니 아니야. 아니 아니야. 그 아까 김청리 감독 그분 아닌가? 난 몰랐죠. 아기야 추억이야. 영화지. 난 흥국 형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저런 캐릭터로 뜨고 예를 들면 부끄러움이 없잖아. 후한 무치의 대명사죠. 후한 무치의 대명사죠. 부끄러움이 없다는 말이 제일 좋아하는 거 같아요. 그러니까 형님 안 부끄러우시죠? 나도 살기 위해서 투쟁 온 거야.